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진 초등학생도 사춘기 진하게 겪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소리로 하나 되는 진정한 어울림 성북구립 장애 청소년 합주단의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합주단 친구들의 목소리를 잠깐밖에 들을 수 없어서 조금 섭섭했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염치불구하고 친구들의 개인 레슨 시간에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우리 바이올린 하는 김민태 친구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저씨가 잠깐 이름을 얘기했는데 오늘 먼저 만나볼 친구는 아주 잘생긴 우리 단원 김민태 학생입니다. 우리 천상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로 하나 합주단에서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17살 김민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얼굴 잘생긴 것만큼 목소리도 좋은데 아저씨가 개인적으로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천상의 소리 방송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하는 우리 권순철 MC랑도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다고 하던데 어때요? 사실 그렇게 자주 들어보진 않았고요. 저번에 그 바이올린 하는 제가 아는 어떤 누나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걸 또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방송 재밌고 좋아요? 유익해요? 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맙고요. 방송 들어줘서. 자, 그래서 권 MC에게 직접 들은 사정 정보가 아저씨가 있는데 우리 민태 학생이 방송에도 관심이 많고 또 성우 지망생이라고 하던데 앞으로의 꿈이 지금도 그래요? 아니요, 지금은 제 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커서 좀 음악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성우에서 음악 관련된 일을 꿈으로 바꿨습니다. 네, 꼭 이루길 바라고요. 자,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본 건 민태 학생이 그만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자, 지금 합주단에서 맡고 있는 파트가 어떤 악기죠? 바이올린입니다. 네. 네. 바이올린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께서 한번 배워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 배우게 됐어요. 그때부터. 네. 앞으로 꾸준히 전문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전문적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취미생활로라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바이올린 매력에 푹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매력에 빠졌다기보다도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뭔가 계속 해보다 보니까 놓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거 합주하면서 정말 뭔가 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아 이거 정말 배우니까 좀 뭔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하게 됐어요. 자, 바이올린 그만큼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텐데 민태 학생 사춘기 왔어요? 지났어요? 지났죠. 그럼 우리 사춘기 때는 막 이런 것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사춘기를 지나올 때 바이올린이 싫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아, 이 바이올린을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기가 싫었고요.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했지만 그냥 귀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부모님께서 그래도 기왕 배운 거 졸업할 때까지는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다 그냥 하고 참고 또 했었는데 음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음악이 좀 사춘기 이제 겪으면서 좀 뭔가 힘들었던 일들이나 좀 짜증났던 일들을 뭔가 좀 풀어주는 듯한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일들 좀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음악이 사춘기를 겪어내는 어떤 사춘기에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됐구나. 맞아요? 네. 그랬구나. 자, 그러면 민태 학생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언제 가장 매력을 느끼나요? 공연을 할 때죠. 네, 합주단 다 같이 공연할 때 같이 연주할 때가 저는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연주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도 그냥 내가 무대에 서서 다른 단원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민태 학생이 바이올린 연주할 때 가장 큰 매력은 공연할 때라는데요. 아무래도 그때가 제일 재미있고 보람되겠죠.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우리 민태 학생, 앞으로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제가 음악을 계속 이렇게 연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저의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록 잘하진 못하지만, 저의 연주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좀 풀리고 좀 뭔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커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아주 거창하고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는 우리 민태 학생인데요. 다양한 재능과 또 매력을 가진 우리 민태 학생. 앞으로도 음악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 꿈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자신의 몸집만한 커다란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가 앉아 있는데요.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본인 소개 좀 부탁할까요? 저는 서울 광장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이의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우리 의진 학생. 첼로가 의진 학생 몸집만한데 악기가 커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좀그 악기를 옛날에는 좀 작은 사이즈를 쓰다가 바꾼 지가 좀 얼마가 안 돼서 그 조금 연주할 때 약간 좀 무겁고 그런 게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때, 이동할 때, 악기 이동할 때 어떤 분이 도와주시나요? 그럴 때는 엄마가 잘 도와줘서 저는 많이 안 들어도 돼요. 아, 역시 의진 학생한테는 아주 든든한 조력자, 우리 엄마가 계셨구나. 엄마한테 감사해야겠다, 항상, 그죠? 네. 엄마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악기도 무거운 악기도 날라주시는데 감사의 말씀 한번 전해볼까? 네. 사랑하는 엄마 앞으로 많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사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첼로 같은 것도 항상 들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의진 학생 잘생긴 만큼 마음도 아주 따뜻하고 얼굴보다 마음이 더 잘생겼네. 네, 훈훈합니다. 자, 첼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첼로는 우리 어떻게 배우게 됐어요? 첼로는 그 우리 옛날에 4년 전에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선생 첼로를 우리 복지관에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 제게 첼로를 한번 배우면 어떻겠냐고 아니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첼로를 배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괜찮다고 해서 배우게 됐어요. 첼로 나르기도 힘들고 이 사이즈가 만만치 않은데 배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조금 처음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서 음을 짚는 것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많이 힘들고 그랬고, 지금도 조금 활 같은 거 잡을 때 이렇게, 오른손으로 활을 잡아야 되는데, 그 엄지손가락이 자꾸 약간 그 펴서 되지 않고 구부려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아저씨가 첼로를 접해보지 못해서 보기는 보고 연주 소리를 많이 들어서 알긴 알지만 연주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우리 의진 학생이 얘기하는 어려움을 가슴속으로 느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연습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첼로를 배우면서 이렇게 특히 여기 합주단에 들어오면서 음악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게 되고 이렇게 쇼스타코비치나 이런 노래 같은 거를 해보니까 더 음악에 대한 더 재미를 알게 돼서 저 하게 된것 왈츠 2 연주하나요?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곡에서 첼로가 역할이 크죠? 맨 마지막에, 아니, 맨 처음에나 맨 마지막에 그때 주음을 담당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더 첼로에 대한 매력에 푹 빠져 있나 봐요. 네. 네. 자, 그러면 의진 학생하고 인터뷰 해보니까 초등학생이라도 의진 학생이 말을 참 조리있게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방송 천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이 천상의 소리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아니면 다른 천상의 소리 여러 회를 들으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을 푹 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천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 학생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어서 음악에 더 우리 청취자들이 푹 빠졌으면 좋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진 학생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씨 따뜻한 그런 연주자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우리 금관악기죠?
플롯을 부는 우리 김수연 학생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여 중 3학년 김수현입니다. 저는 합주단에서 플루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단원들은 다 예쁘고 다 잘생긴 것 같아요. 우리 수현 학생도 예쁘게 생긴 학생인데요. 자, 합주단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6학년 때부터니까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3, 4년? 근데 아저씨가 그 정보에 의하면 음악 영재 캠프에도 들어갔었다고 하던데.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 교대에서 하는 음악 영재 잠깐 다닌 적 있어요. 오, 그때도 똑같이 플룻이었어요? 네, 계속 플룻을 했습니다. 실력이 대단한가 보다. 네. 플룻도 잘 불고 또 합주단에서 뭐 플룻도 잘 불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리드하고 합주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마음에 드는 친구 있나요? 저는 일단 같은 파트를 하고 있는 소연이 언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언니랑 그냥 같은 파트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남자친구를 좋아하면 더 좋을 텐데. 남자친구들은 잘 못 사귀어봐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정말 수줍음이 많은 우리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합주 단원 중에서 민태나 의진이처럼 눈이 조금 불편한 친구도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저희보다 소리를 받아들여서 더 잘 표현하는 것 같고 악보를 한번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바로 외워서 하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혹시 같이 연주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어요? 네, 불편한 점은 없고 서로서로 잘 맞춰서 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수연 학생 감사합니다. 네, 들으셨죠? 이런 착한 마음가짐이 모이는 합주단이야말로 소리로 하나가 되는 진정한 어울림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쁜 마음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감상해 보겠습니다. 성북 구립장애 청소년 합주단의 공연 실황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다음 준비한 곳은 아주 정통 클래식 곡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클래식 재즈 모음곡 2번 왈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거를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다리는 것. 하나의 사회로 비유되는 합주 연주에서 아이들은 음악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소리를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100번, 1000번의 연습과 노력 끝에 무대에 올라 쏟아지는 갈채를 받으면서 아이들은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하고 싶다는 다짐과 용기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심었을 겁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음악을 대하고 있는 성북구립 장애 청소년 합주단 친구들, 천상의 소리가 항상 응원할게요. 시각장애인들이 들려주는 감동의 하모니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황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